자, 일단 잠깐만 이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자. 클리커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채널이 생긴 지 넉 달 만에 30만 가까운 구독자가 모였고 영상 한 개당 평균 조회수가 260만이 넘는다. 댓글을 보면 미친, 내가 뭘 본 거지? 이분 예술하고 계시네. 이건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천재가 아니실까? 한국에 이렇게 훌륭히 스톱모션 만들어내시는 분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가히 스톱모션의 황제, 왕이라 칭할 만하다.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이 아니라 외국 스톱모션 통합해도 독보적임. 진짜 그냥 너무 와. 이렇다. 유튜브 댓글로 압도적인 퀄리티로 유튜브를 씹어먹고 있는 클리커님 좀 인터뷰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통화해봤는데 이분 영상 배운 지 한 달 만에 채널 개설한 거라고. 현재 나이 27세, 여성, 전공은 전시 디자인, 원래는 회사원이었다. 저는 회사를 계속 다녔었기 때문에 작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고 더럽고 치사해서요. 여긴 다르겠지 이러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산티아고로 떠났다. 몇날 며칠 순례길을 걸으면서 생각했다. 아, 쟤 뭐하지? 회사가 그만뒀는데? 4개월 동안 여행 끝나고 뭐하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뭔가 정리가 된 느낌? 클리커님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아무튼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순례길을 걸으며 도전할 과제를 딱 세 가지로 줄였다. 웹툰, 이모티콘, 유튜브. 웹툰은 하다가 이건 아니란 걸 깨달았고 이모티콘은 카카오에 제출했지만 떨어졌다. 웹툰 그린 거 보여달랬더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렸다고 했고 이게 바로 심사에서 탈락한 이모티콘이다. 이제 웹툰 한번 해보고 아니다. 이모티콘 해보고 떨어졌네. 마지막 유튜브 선택. 네. 영상을 시작한 건 작년 10월. 독학으로 한 달 조금 넘게 공부하고 올린 영상이 이거다. 진짜 미친 재능. 근데 재능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정말 뼈를 갈아 넣는다. 오후 10시나 11시쯤 시작해서 아침 10시에서 11시까지 거의 안 쉬고 영상 하나당 열흘에서 14일 걸린댔으니까 짧게 잡아도 영상 하나에 120시간 넘게 걸리는 셈이다. 얼마 전 만든 반 고의의 저녁 식사 영상은 바닥과 벽에 종이를 깔고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클리커님은 유튜버가 아니라 예술가였다. 반 고의 영상은 영화 러빙 빈센트를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인데 처음엔 실제 사람 손이 나오다가 뒷부분엔 손이 그림으로 표현된다.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다 의도가 있었다. 이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동화되는 느낌을 넣고 싶어서 너무 사람이 빠지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레고 비빔밥 앤 막걸리 영상엔 콩나물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흔히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는 대가리 부분을 실제 레고 대가리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런 디테일은 어디서 나왔냐고, 이 정도 완벽주의면 피곤하지 않냐고, 주변에 친구는 좀 있냐고 물어봤는데 평소엔 덜렁거려서 실수도 많은 편이란다. 넉 달 만에 30만 가까운 구독자를 모은 기분은 어떨까? 취재대행소행은 2년이 넘었어도 아직 이제 10만인데 어때요? 짧은 시간에 30만 가까워진 유튜버의 기분은? 지금 유튜브라는 거 자체가 너무 처음이고 그래서... 아이고 잠시만요. 아, 뭐 왔나 보다.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인터뷰 중간에 택배가 왔다. 다음 작품에 쓰려고 주문한 테이블이 도착했다더라. 초인종이 울리자 막 짖었던 강아지들의 이름은 구정이와 예삐다. 얘가 구정이. 아이 귀여웡. 평소엔 술 마시는 걸 좋아한댔다. 구정이 말고 클리커님 말이다. 영상 업로드하는 날은 무조건 술 먹는 날. 좋아하는 주종은? 주종 저는 가리지 않아요. 술 얘기가 나오자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서 예술가의 면모를 물씬 풍겼다. 좋아하는 영화는 미셸 공드리의 수면의 과학. 요즘 듣는 플레이리스트도 캡처해서 받았으니 잠깐 공유하자면, 클리커라는 채널 이름은 첫 영상 업로드하는 당일에 정했다고 했다. 영상에 찰칵찰칵하는 효과음이 많아서 클릭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그래서 클리커가 뭔가 찾아보니 이 단어엔 알고 보니 클리커라는 뜻이 좀 호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호객하는 사람. 아, 삐끼. 삐끼.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네, 나는 사람을 끄는 느낌으로 그냥 쓰자 이러고 1시간 가까이 인터뷰하는 동안 예술가의 면모가 물씬 풍겼는데 결국 채널명 클리커는 구독자 끌어오고 싶어서 삐끼라는 의미로 쓴 거였다. 아, 찰칵 소리 진짜 많이 듣는다. 이래서 클리커. 이중적인 이미죠. 어쨌든요.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얼굴을 안 보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